2013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관을 감사하는 진기록을 남기며 지난 보름간 연일 화제였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퇴 7출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3시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한다는 뜻인데요. 바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고유 권한, 국정감사를 위해 3퇴 7출을 감행하는 국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4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예요.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한 8개월 정도 책임지고 왔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2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만 628곳, 기업 증인도 200여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2013 국정감사를 살펴봤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지난 18대 국회.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원 의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성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주의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정부가 틀렸습니다. 제가 주의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하지 마세요. 좋아. 테러리스트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직권 상정으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폭력 국회. 18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면서 최루통과 폭력이 없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국회를 방지하는 처벌 강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단독 처리 기준을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 시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와 파벌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국회 선진화법. 그러나 이번엔 소수 야당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시작 전부터 찬반 의견을 일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과거 정치관에서 봤을 때 날치기, 강행처리 이런 게 우리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킨 거기 때문에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타협하라는 얘기고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고집 피워서 의사진행은 발목 잡지 말고 또 타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타협을 요구하는 법적 기제다라고 보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여야 합의를 위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현실은 아직 더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이어갔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를. 노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이 발견되는 등 국회는 연일 혼란스러운 전국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회 복귀를 선언한 건 9월 23일. 원내 투쟁, 원외 투쟁 양쪽을 다 강화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원외 투쟁을 이어가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거리 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개점 휴업 한 달여가 지난 9월 27일 여야는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죠. 한 벌써 두 달 낭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등등 해가지고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기국회가 아니면은 더 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정기국회라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야당이 양보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야당이 양보해서 민생 현안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 16개 상임위원회가 본격화된 건 지난 10월 4일.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가면. 안건과 관계없이 정치 공방만 벌이는 상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야당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거는 특히 상임위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정치 생명을 건다고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좀 이 사천 폐기의 문제가 이건 바로 좀 반칙이에요. 역사 교과서 아직 그 사실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정 사실을 하지 마십시오. 사천 폐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부분과 연결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태도예요. 그게 기강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야당 간사 발언할 기회 줘야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할 자리. 그러나 정치 공방이 밀려 정작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이라고 정부 감사기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을 지키기와 기초연금 문제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민생 현안들. 과연 국민들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까? 부동산 법안 이런 거 좀 감사원에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 저기 발표를 했으면 실행에 바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나 같은 늙은이들은 기대가 크걸랑이야. 직장 여성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육아 보육 시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민생 국가는 결국 서민 경제 활성화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정상화해서 어떻게든지 부동산 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돈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 이상.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국민 중 을 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복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을 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권력기관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권력기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 편에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가는 19대 국회. 과연 민생국회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기대와 희망 속에 시작된 국정감사. 그러나 민생을 챙기겠다는 다짐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인데 이 정의인이 안 나와서 이 문제를 못 다루게 생겼어요.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고 빨리 진행을 하면서 또 협상을 하면 할 텐데 그 사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른 민생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시장께서 보육비를 이제 홍보하느라고 뭐 광고를 한 거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적법 절차가 됐는지 그 심의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당에서 하니까 저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3월 달인데 당시 한나라당이 여의도에서 개발된 땅인데 거기다 천막 당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태료를 냈는지 아니면 허가가 나는지 또 며칠간 천막 당사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위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증인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벌 오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된단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불러봐야 한 시간 와서 두 시간 기다렸다가 10초 발언했다가
다시 가서 한 시간 가서 그 세계적으로 뛰는 기업인들을 이렇게 큰 참 불여불급 사정 없이 10초불을 끌어갔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위원장께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여야 협의 정신을 우리가 저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할 때까지 끝까지 하십시오. 지금 결론을 좀 내고 가세요. 왜 좀 잘리는 거세요? 자, 국민들이 짜증 내고 있어요. 자, 처리하십시오. 짜증이 안 나도록 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피디수첩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와 관련해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59%가 여야 정쟁으로 시간이 허비된다고 답했고, 뒤를 이어 국회의원의 쇼가 많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경제 활성화와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민생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자율권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 책임지는 그런 국회의원이라야 되는데, 현재 이 제도와 풍속도로서는 그런 국회의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 국회 밖에선 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이 처리되는 것, 바로 서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서민 좀 한 번만 생각하고 싸움도 싸움같이 해야지요. 싸움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매수금에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실증나요. 정말 실증나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 걱정인 아파트 재개발 지역 주민들 또한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담금이 뭐 없는 게 아니라 분담금이 뭐 2억 이상씩을, 내 집을 주고서도 분담금 2억 이상을 내야 겨우 33평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뉴타운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조합원들한테,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마당에 이분들이 만들었던 분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한 정리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시민 모임은 민생 현안이 당의 입장 때문에 발목 잡힌다고 지적합니다. 그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회의 의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 그래놓고 결정될 때 가면은 우리 당 게 아니니까. 아, 민생 문제가 무슨 당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서민들의 그 민생 법안들이 통과 못하는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안들이 오면 자기 당을 떠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여야 초선 의원들의 하루는 어떨까? 이른 아침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인 이현주 의원.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는 지역구인 광명시의 주택 관련 피해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한테 따지고 따지고 하지만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거든요. 한편 정신과 의사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의원이 된 신을진 의원. 재활고세포 기증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협회에서. 그녀는 이번 국감에서 백혈병 환자의 세포식을 돕는 기관이 비용을 유용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말 민생을 위한 지금 국회 쪽보다는 아직은 정쟁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정도로 좀 답답한데 실제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화가 날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사실 좀 갑갑합니다. 국회가 정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이 의원은 아이들 무상 보육과 노인 틀니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할 계획이고,
신 의원은 아동 성폭행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초선 의원인 두 의원은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재선이 되면 야 그때 안 하고 뭐 했니?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거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지른다 그러죠.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더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이 사실은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그럼 유일하게 제대로 독립적으로 국민을 대변해서 감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국정감사. 이 밑에 우주머리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장 책임 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인. 신랄한 비판으로 국감 스타로 떠오르는 국회의원들. 여기엔 의원을 돕는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표할 질의안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정리할 만큼 의원의 손과 발이 돼 움직입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의원회관.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3퇴, 7출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국정감사에 녹아나는 건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느라 본래의 업무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몇 번이에요, 넘버가? 보좌를 잘 보내주신 거. 20번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100건짜리였나? 그러면... 국감 준비하느라고 정신을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저기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것도 막 실고개 뿌려야잖아요. 네. 그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온 거 보낸 거를 지금 몇 건 보냈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요. 보통 한 의원당 몇 건이나 요구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100건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대충 없죠. 네. 그리고 계속 와요. 이렇게 일정별로 이렇게 쫙 해놨잖아요. 제가 네. 같은 의원인데도.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요. 개인 의원당 68건, 69건은 기본이고 100건까지 요구한 의원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 국토교통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475건. 다른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까지 합치면 5천여 건에 달합니다. 5톤 트럭 한 대 분량. 문제는 그 요구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100건 중에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10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용 차량명, 뭐 등록번호, 또 운행기간, 그 교체 기준, 또 하물며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직원의 업무 부정표하고 그리고 전 직원의 연락처를 지금 단일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요구권들은 긴급한 그 현 민생 현안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연락처는 국정감사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일까?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서 요 자료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보복하는 것처럼 이거 갖다 저거 갖다 달라.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밤중에 행정부서에서 트럭으로 한 트럭을 밤에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읽어보려면 읽어봐라 이거죠. 저런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내가 감시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걸 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리하다 그러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심하겠죠. 국정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꺼지지 않은 불빛.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을 뒤로하고 국회에도 해가 떠오릅니다.
국정감사가 있는 지 4일째 되는 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작과 함께 감사 중지가 선언됐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답답해 죽겠네, 저 말이 뭐야. 나이트 해 주십니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아, 문제가 있어. 이건 여야 문제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날 감사해야 할 기관은 12곳. 증인으로 채택된 기관 직원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국정감사를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서 지금 정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업무 보고도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시 한 20분, 25분쯤에 정해가 들었으니까 사실상 아무도 한 게 없죠. 결국 감사는 우려했던 대로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준비를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식사하러 가셔야 되네요. 얼마 하지도 네, 못하고. 네, 네, 네. 오늘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아침에 수감 받아야지. 이날의 국정감사는 13곳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파행됐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형도 준비됐어요? 모형도 가져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아니면은 민주당의 그 공식 입장이 있다면 당장 사과를 해야 됩니다. 첫째. 장관한테 질문하세요. 아니, 장관 들으라. 더 같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조정적으로. 아니, 들으세요. 아니, 그럼 안 들을 겁니까? 기 맞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노근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민주당의 대표 김한길 대표께서 뭐 보를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듣기에도 그렇지 않았고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철거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그게 무슨 공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공식 의견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드리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이저 합의된 증인까지 합의를 못하겠다고 뒤집어 엎는 이런 사태야말로 작년에 정말 대선을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올라온 그 증인 안건은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야당 간사님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야 간의 간사 간에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요. 사실 이게 여당이 말, 그 대표는 원내대표께서 말씀으로는 뭐 정정 중단하자 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정정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사 두 분이서 좀 더 상의를 하시도록 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요 하기 위해서 조정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초연금 야당연 발언 대응안 201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이걸 만드는 사고방식이 뭡니까 도대체? 이걸 만드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뭐야 이게? 안에 내용은 사실 다 드러난 내용 아닙니까? 정말 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야당 의원들 하는 것을 대응을 전략을 세우고 했다면 그 내용이 문제겠죠. 어느 내용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홈페이지 언론 기자회견 기초연금의 소소한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관심을 가지고 어무쩡에 대해서 답변을 설명했던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는 거고
이제 당에서 이 내용을 정부가 도대체 어떤 입장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방향으로 이런 앞으로 설명을 할 그런 내용이냐 하는 그런 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입장에 관한 그런 요청을 이런 그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더욱더 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과거사를 잘 아시지 말도 하고 싶은데. 김복동 참고인. 하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 비슷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사표해야죠. 내가 죄송해서 못한다고 뒤에 계속 졸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자꾸 편법을 사용하세요? 돈 먹고 빼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좀 찾아뵙고 소상하게 자세히 말씀을 네. 올리겠습니다. 진작 찾아뵙어야죠. 저는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인권침해예요 아니에요? 답변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인권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뭐 질의와 답변을 하고 또 감사를 받는다라면 그 당연히 뭐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뭐 누가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딱딱한 절차라고 보겠죠. 그러나 포졸들한테 잡혀간 완전히 무슨 죄인들 같아.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상호 존중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폭로성이라 하더라도 폭로도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대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국감이라는 게 뭐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어떤 과시라든지 혹은 이때만이라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런 역할도 있지만 제대로만 돌아가면 뭐 그런 거야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의 활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들, 국민을 대신해 감사 현장을 감시하는 NGO 모니터 요원단, 이들은 의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이제 나흘째 하고 보니까 파양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데려다 놓고 여야가 정쟁을 하면서 파양하는 모습은 이건 진짜 옳지 않거든요. 누가 여당을 찍어준 게 아니고 야당을 찍어준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찍어준 건데 그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에 몰려서 국감을 제대로 안 하고 파행을 하면서 피감기관이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과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자원봉사자들. TV방 의원들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TV로 보면 항상 그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들만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일부를 보면은 어떤 분은 조는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현장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복도 한 켠에서 졸고 있는 피감기관 직원들의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파행과 속개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낸 것. 몇 시부터 시작했나요? 4시 조금 넘었어요. 아니, 아침에도 했었어요. 나갔다가 중지했다가 그랬다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날지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12시를 말씀드리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돌아갔다가 돌아가야 돼. 끝나는 시간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느님도 모르죠. 양당 간사밖에 모르지. 위원장도 잘 모르는데. 저녁 7시. 오전 내내 감사가 중지되다 오후 4시 반에 속개된 국정감사. 의원 책상엔 만찬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 것.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엔 또다시 감사 중지가 뜹니다. 피감기관 직원들이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달랠 무렵 의원들이 탄 차가 국회 앞 음식점에 멈춰섭니다. 누가 예약을 한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국회의원이랑 또 26분 하셨어요.
28. 혹시 이름이 누구를? 아니, 이름은 안 했어요. 네, 어느 분이 하신지는 모르세요. 그냥 그거 26번. 그거 24명. 24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메뉴 그러면은 그 어떤 거 하셨어요? 수육 같은 거 하셨어요? 사실 뭐 숙성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수육만 하신 경우도 있고. 예. 경우는 거의 숙성 많이 하시거든요. 제작진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국정감사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국회 앞에 한 식당. 의원들이 주로 시킨다는 식사는 수육과 전, 묵, 국수가 있는 32,000원짜리 특선 정식. 이날 저녁은 상임위원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강기관의 간부들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고성이 오가며 파행과 정쟁을 일삼던 의원들과 직원들. 이곳에서 여야는 물론 비강기관까지 서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김밥 한 줄과 귤 하나로 저녁을 해결하고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이때. 그제야 천천히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의원들. 그 후 국회에 다시 모인 이들은 또다시 각을 세우며 대립했습니다. 다음 날 제작진은 이 식사 현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네. 아, 그 제보. 네. 네. 점심때도 술 먹었다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국감. 아니요, 술 먹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15대 16대 때는 의뢰 식사하고 오면은 얼굴이 밝아갖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 얘기가 나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저녁 같은 건 이렇게 좀 그런 만찬 같은데 그런 데를 이렇게 나왔어요. 어저께 산자는요, 산업인은 그 위원장실에서 컵라면 먹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비교되잖아요. 네, 그 시간을 아끼려고 컵라면 먹고 있어요. 빨리빨리 또 끝내고 빨리. 지난 22일 한 시민단체에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감사 기간은 짧고 감사 대상은 많다 보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부실로 시작해서 부실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어요. 이제 장애 요인은 결국 각 당이 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국을 운영하려고 하고 입법 과정도 거기에 연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기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 국회, 호통 국감으로 지적되며 전문성과 자질 논란으로 빚고 있는 국정감사. 이번 역시 부실감사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준비기간도 문제지만 국감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비판입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맞춰 책을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책 출간과 함께 출판 기념회까지 이어지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시기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정기국회로 국회가 한창 바쁜 시기에 의원회관에서 또 다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연 것입니다. 전북 지역이 지역구인 그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아 책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중심적으로 했던 의회 활동 좀 정리해서 아주 미흡한 점 중심으로 문제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지역 이제 우리는 농업인들이 지역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보고. 네. 고향 선후배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의 출판을 축하하는 화환도 줄을 섰습니다. 책값은 한 권당 15,000원. 쇼핑백마다 4, 5권씩 들어있는 책들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갑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선 누군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연신 세고 있습니다. 모두 책값입니다. 저마다 봉투에 넣어 도서구입 대금함에 넣는데 누구도 그 책값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인 것들은 또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거? 이 또 후원금이요? 예예예. 예, 예. 네, 봐야죠. 어떤 식으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의원님이 좋은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고민 좀 해보고 같이 네. 우리 사람들하고 고민 좀 해보고 결정해. 가을이 오는 9, 10월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심심치 않게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책 출간과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데 그 이유는 책값을 빙자한 기부금, 바로 정치 후원금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중 출판 기념회를 연 것은 약 40여 명. 유독 정기국회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한 19대 국회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현재까지 한 41명 정도가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근데 두 번 하신 분도 계시고 세 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한 그 이제 100회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수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출판 기념회 자체가 그 편법적인 후원금을 모집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 제한도 없고 모금 한도 제한도 없고. 정치 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비용은 1회 30만 원. 그 이상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데 책값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돈은 얼마 모았는지 어디 쓰는지 전혀 규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제도인 건 분명해요. 또 국정감사 전에 해야 국정감사와 관련된 기관들이 더 많이 참석할 거니까. 국정감사 자기가 속한 상임위의 유관 기관들이 그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출판 기념회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 가지고 한번 땡길 때 확 땡겨보자 이 얘기거든요.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 기념회.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값이 한 만 원 전후인데 플러스 알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는 뇌물이야 그 경우에. 그 경우에 뇌물이야. 나는 국회의원 다섯 번 하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한 정치인의 책들. 그들의 출판 기념회에 인사성 책값이 몰리는 이유. 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마침 이제 그런 책을 그 타이밍에 이제 쓰셨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으로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지. 이게 물론 뭐 부식에 따라서는 뭐 15,000채 100권이 팔렸으면 150만 원인데 들어온 돈은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무도 투치를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뭐 의원님이 가져가셔서 무산대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그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상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은 이들에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고 국회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연금과 9명의 보좌진, 유류 지원비와 차량 유지비 등 그 특권이 늘어나면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월급도 자기네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우리나라 내 국회에나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에 비해서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세비를 줍니다. 일종의 월급이죠. 지금 세비는 이제 장관보다는 적고 차관보다는 높아서 한 지금 금액으로 치면 1년에 1억 한 3,700 정도 됩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수당은 한 달에 약 646만 원. 관리 업무 수당과 정근 수당 등을 합치면 월 평균 1,149만 원 정도. 운영비를 제외한 1인당 순수 세비는 연간 약 1억 3,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PD수첩이 국회의원 특혜와 세비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90%가 국회의원의 특혜와 세비가 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세비를 월급이라고 분명히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출석 일수, 또 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의 참여 일수, 또 그리고 입법 성과에 따라서 능력급 제대로 매달 월급을 다르게 주고요. 그걸 갖다 고시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성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해를 넘기면서까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이 특권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아 정말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런 정당에 기댄 공천에 의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행태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국회의원. 스스로 그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정치인들을 살펴봤다는 백발의 할아버지. 그의 끊임없는 관심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TV에서 보는 거하고 예.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아, 실감은 나는데 TV에서 볼 때는 뭔가 정말 나라 살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와서 보니까 고립타분에게 정말 욕설이나 하고 말이죠. 서로 책임전가하고 이런 국감은 사실상 지금 너무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국감 태도, 이게 미래지향적인 이걸 보고 싶어요. 지난 9월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며 셧다운제에 돌입했던 미 연방정부. 하지만 한편에선 행정부를 감독하는 청문회가 1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국정감사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슈퍼맨입니까? 아니 어떻게 20일 동안 60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거 부실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간에 등급을 매겨서 반드시 감사해야 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주의를 요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고. 그런 국회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꾸 힘을 합쳐야 됩니다. 미래 희망이 보이면 현재 좀 어려워도 다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고 여야 간에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나온 게 뭐 아무것도 없더라. 자꾸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만 드는 거고. 정치인들이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에 접어드는 2013년 국정감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신기록을 낳았지만 그곳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에서 NLL 문제까지 정쟁이 중심인 국정감사.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7,007건. 이 중 5,500여 건의 민생법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국회는 반복되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안정이라는 최대 과제를 풀기 위해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취재 기간 동안 만났던 시민들은 하나같이 TV 속 국회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 정반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국민들은 무대 밖에서도 노력하는 일꾼의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요. 국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가슴에 달린 금배지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